정말 끝내주는 데는 대기야. 우리 누구? 다크 엔젤 소드메이 키스들. 꼭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대야만 하는 거야? 그러게, 이게 도대체 뭐가 재밌는 걸까? 아, 가자! 이렇게 과격하고 시끄러운 음악은 정말 실색이야! 다크 엔젤 파이팅! 포레버! 정말 끝내주지 않냐? 음악에 담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라이브 공연을 보는 게 최고야! 저 레이저라는 가수는 진짜 천재라고! 그래, 잭. 근데 이제 그만 가는 게 어때? 우리 수중터널 개막식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 런던에서 하는 첫 번째 레이싱인데 컨디션 조절해야지. 아침까지 좀 쉬고 나면 내 귀도 괜찮아지겠지? 야, 그러는 거 어딨어? 너희들 공연 끝날 때까지 같이 있기로 약속했잖아. 쟤들 신곡은 아직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야. 내가 미쳤지. 약속을 왜 했을까? 다음 곡은 런던의 현대화를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우리의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 프린마리오여 영원하! 내 이름은 강한결. 내가 최고의 레이스 파일럿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땐 이런 일에 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평범한 농장일을 하던 내가 하루아침에 사악한 악당들과 공중전을 벌이게 되다니,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보여주겠어. 메인부터 처마 제너레이터 출력 밸런스 1대1대 3대1 NPC 로딩 셋, 메타필드 오토 컨트롤, 데이터 펌. Hello, Lucky Boy. 자, 그럼 신나게 한번 날아볼까? 야호! 두 얼굴의 레이저. 얘들아! 어젯밤 공연 말이야! 완전 끝내주지 않았냐? 런던 시민들은 현대화 대가는 런던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랑하던 기차와 터널이 사라져갈 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슬펐죠. 하지만 수중 터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ARC 레이싱 코스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런던 시장의 명예를 걸고 이번 행사가 프리마리오로 인해 방해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아, 오늘 저녁 스케줄 싹 비워뒀지? 뭐부터 볼까? 런던 타, 피커딜리 서커스. 서커스 다들 좋아하지? 런던에서 재밌다고 소문난 게 또 뭐 있더라? 아무것도 안 됐지. 내 계획은 바로 모손으로 들어가서 잠자는 거 딱 한 가지 뿐이야.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내 잠을 방해할 수 없다고. 어? 조종사들께 알립니다. 런던 수중 터널에서 시범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조종사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런던 관광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는데? 이야, 제트기 끝내준다! 기념으로 사진이라도 찍어가든가. 어? 우와, 레이저! 제트기 레이싱도 하세요? 본격적으로 음악에 빠져 살기 전까지 레이싱을 좀 했지. 오늘은 수중터널 개막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시범 경기 참가차 온 거고. 어제 라이브 공연 봤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고맙다. 이제 가야겠어. 비행 실력이 녹슬어서 연습해야 하거든. 그거 재밌네요. 레이저 광선이 녹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농담 재미없거든. 실범 경기까지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잭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완전 꽝이야. 나도 그래.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누군 체력이 남아도나 보네. 나 원래 밤에도 몇 시간 안 자거든. 잠자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냐. 아직 안 해본 비디오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좋아, 이제 제대로 한번 달려볼까? 이게 누구야? 내 광팬 아니야? 우와, 굉장해요 레이저. 이건 뭐 완전 제트기로 기타 연주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건 어때? 우와! 6채널 스피커? 완전 짱잖아!
조심해야 돼. 경찰이 눈치채면 우리 계획은 여기서 끝장이니까. 런던은 우리 프리마리오가 접수한 돼. 이걸 좀 보십시오. 모든 채널에서 이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다. 플리어와 강한결 그리고 레이저가 산도그램을 형성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조정 실력 말고 스피커요. 레이저가 강간수로 1위를 차지합니다. 이만 펑크죠. 기다려. 싸구려 기술을 써. 내가 잠을 못 자서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그딴 기술 쓰면 큰 코 다칠 줄 알아. 어? 완전 멋졌어요. 아, 트레일은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애가 승부욕이 좀 강해서요. 알죠?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네, 그럼. 아, 근데 오늘 밤에도 클럽에서 라이브 공연해요? 아, 그리고 레이저 데뷔할 때부터 팬이었다고 얘기했던가요? 공연이야 있지. 팬 얘기도 했고. 아 저기 이따가 공연 보러 오지 않을래? 네가 음악 작업을 도와줬으면 하는데. 가고 싶지만 안 될지도 몰라요. 혹시 좀 늦어도 괜찮다면. 그럼 밤에 클럽에서 보자. 동료들한테는 대충 불러대. 그야 당근이죠. 프리마리오가 폭주하고 있다. 강도가 세지는 건 물론 횟수도 점점 더 잦아지고 있어. 지금까지는 그저 경미한 재산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구나. 그렇다면 문제가 아주 많은 단체네요. 원하는 게 뭐죠? 경찰 자료에 따르면 프리마리오는 지구온난화로 템즈강이 불어난 이후에 조직된 단체야. 도시계획자들이 강을 따라 옹벽을 만들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지. 다른 도시들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크게 발전했는데 런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런던만 구닥다리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지. 런던은 다른 도시들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프리마리오의 최대 불만은 그거란다. 그런 거라면 그 사람들 의도가 꼭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왜? 시장이 협박당하고 있다. 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고. 어떻게 쓰든 말이야. 오렌지색 경보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메타저트가 막아야 돼. 여기요, 레이저. 여기에요. 새끼, 내가 쓸만한 녀석을 찾아냈어. 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준비는 다 됐어? 말씀하신 대로 장전해뒀어요. 좋아.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 지난번 사건이 너무 컸어. 우리가 관심을 받고 싶은 건 정부지, 경찰이 아니야. 대장 명령대로 할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수고들 했다. 감각을 유지하려면 훈련만큼 좋은 게 없지. 피곤해 보이는구나. 가서 쉬도록. 난 지금 아무데나 머리만 대면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아. 난 레이저 공연 보러 클럽에 좀 갔다 올게. 많이는 안 늦을 거야. 와, 진짜 강철 체력 따로 없네. 빨리 움직여. 하지만 쓸데없이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어. 알았지? 메시지만 전달되면요. 회장님, 방금 런던 상공에서 프리마리오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경보 수준을 올린다. 적색 경보. 즉시 출동하라. 상황 설명은 가면서 듣도록. 네, 대장님. 속도를 올려라. 경찰보다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한다. 이건 메타제트의 공식 작전이다. 알겠습니다.
너희들도 그래? 이렇게 출동하니까 난 잠이 확 깨는 거 있지? 쾌적 확인하고 조준한다. 지금! 서두르지 말고 침착해. 발사! 이제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어? 어! 안 돼! 진짜 빨리 왔는데. 다들 흩어져. 본부에서 다시 만나자. 뭐야, 저 녀석들 아주 막나가기로 작정했나 본데. 봤어? 벤트탄을 쏜 거야. 그냥 장난친 거라고. 장난이든 아니든 녀석들은 수비된 범죄자들이야. 벡터랑 에이스는 서쪽으로 움직여. 나하고 폭스트롯은 동쪽으로 간다. 오늘 끝내버리자. 바로 앞에 보인다, 버너! 빌딩에 올라! 간다, 벡터! 트랩 제로를 발사해서 저 녀석을 얼려버릴게! 아무도 없는데? 빨리도 도망갔네. 버너? 이쪽은 실패야. 조종사를 놓쳤어. 우리도야, 모선에서 만나자. 메타젯, 현재 상황이 어떤가? 제트기한들을 격추시키긴 했는데 조종사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수색 중입니다. 주변을 계속 순찰해. 이번 기회에 프리마리오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는. 이제 눈 붙이긴 다 틀렸네. 이게 뭐냐고! 공중에서 꼼짝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클럽에서 레이저랑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예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미사일을 맞았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들키지 않았어요. 맹세해요. 페인트탄 말고 진짜 무기가 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린 런던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려는 거지. 런던을 망치려는 게 아니야. 무기는 안 돼. 불필요한 폭력도 안 되고. 내 뜻을 따르기 싫으면 당장 나가. 가자, 일해야지. 마지막을 근사하게 장식하자고. 레이싱 팬 여러분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10분에 레이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난 아무래도 졸면서 비행하다 어디 부딪힐 것 같아. 그럼 안 되는데. 나도 그래. 난 지금 신경이 완전히 곤두섰다. 야! 오예! 나! 우후! 진짜 못 말린다니까. 대단해. 이봐 잭, 어젯밤 클럽에 왜 안 오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아, 죄송해요. 제가 그러니까 좀 바빴어요. 사정이 있었구나. 안 됐네. 재밌었거든. 너도 좋아했을 텐데. 저도 아쉬워 죽겠어요. 다음에 꼭 갈게요. 약속해요. 이거? 다음 공연에 쓸 무대 배경을 칠하다가 이렇게 됐어. 나중에 보자. 터널 향하여 레이서들 준비하시고 셋, 둘, 하나, 출발! 이 수중 터널은 모든 길이 출구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주 힘든 레이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이상한데? 레이저 제트기에서 뭔가 떨어지고 있잖아? 뭐라고 있는 거지? 너무 졸려서 도저히 눈이 떠지지가 않아. 너희들 정신 안 차릴래? 정말 큰일 나고 싶어? 도대체 뭔 이렇게 잔뜩 뿌리고 간 거야? 이건... 스킥! 그래, 이쪽은 다 끝났어. 10분 후에 선수들이 다 나오고 난 뒤 바로 폭파시켜버려. 그렇게 감성적으로 굴 필요 없잖아요. 폭파시켜요, 당장! 아무도 다치면 안 돼!
우리의 목적은 런던의 현대화지. 사람들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야. 템즈강만 넘치게 하면 된다고. 대장이라. 대장님, 아주 안 좋은 소식이에요. 레이싱 코스였던 수중 터널에 진동식 시안 지뢰가 엄청나게 설치돼 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여기 있는 지뢰들이 전부 폭발하게 되면 수중 터널은 완전히 붕괴돼 버릴 거예요. 그럼 런던 전체가 물바다가 되겠죠. 이 지뢰 전에 본 적 있어요. 어떻게든 제가 해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대피해. 시간이 없어요 대장님. 폭발까지는 앞으로 30분도 채 안 남았다고요. 정말 그 지뢰들을 해체시킬 자신이 있는 거냐? 한번 해봐야죠. 폭발물 해체반을 보내겠다. 제 시간에 못 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프리마리오의 본부가 어딘지 짐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장님. 나 앞으로 레이싱하기 전날엔 아무리 재밌고 신나는 일이 있어도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일은 절대로 안 할 거야. 기술을 돌려라. 메타제트 출동이다. 벡터를 도와라. 어떡하죠? 진정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살펴볼게. 잭?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당신을 존경했었어요. 런던을 물로 쓸어버리려는 악당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난 절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뿐이라고. 수중 터널에서 물이 나오면 옹병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지. 우리한테는 더 현대적인 발전이 필요해.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지뢰의 폭발력은 수중 터널 전체를 날려버리고도 남는다고요. 런던이 물에 잠기길 바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강력한 폭탄을. 스킥. 여보세요? 프리마리오 본부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스킥! 이런 쥐새끼 같은 녀석. 아하, 레이저. 저한테 화내시면 안 되죠. 그건 제가 폭파시킨다고 벌써 얘기했었잖아요. 템즈강 사건 이후로 날 감쪽같이 속여왔다 이거지? 이봐! 난 그저 애들 장난감 같은 당신의 지뢰를 더 강력한 걸로 바꿨을 뿐이라고. 당신은 직접 나서서 할 일 없잖아. 당신은 물러터졌으니까. 같이 지내서 좋았어요 레이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준비됐지? 이제 시작해보자고. 아하, 또 무슨 일을 저지를 모양인데. 친구들, 지금 바로 뒤쫓아가서 처리하자고! 레이저! 그건 벌써 부서졌어요! 이제 다 끝났어. 나가야 돼, 당장! 전 여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지뢰를 해체할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 나도 도와줄게. 당신이 도울 일은 없거든요! 잠깐만, 이 지뢰들은 진동파로 작동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파장을 주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고장나버릴 게 분명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아하! 레이저 스피커 터! 새 앨범에 들어갈 신곡을 들려주지. 도망치지 못하게 공격하자고! 녀석들은 페인트탄밖에 없으니까. 아, 페인트탄이 아니잖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당신은 경찰서로 직행인 거 알죠? 그래, 뭐 어쨌든 내가 의도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줘. 언제든 음악을 즐기는 것,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참나. 이들은 힘들겠어. 지금은 제대로 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야. 덕스트롯, 플래시뱅을 발사해.
최대한 강하게 쏴야 돼! 알았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1차라도 빨리 잘 테니까. 아, 좋았어. 이제 실컷 잘 수 있는 건가? 잭, 수중 터널로 강물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바로 터널을 봉쇄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 이대로 가다간 런던 전체가 물에 잠기고 말 거다. 2초만 시간을 주세요. 서둘러라. 지금은 2초도 너무 긴 시간이야. 대장님! 터널 입구 강물을 닫으세요! 지금요! 네가 런던을 구했었지. 고맙다. 수중 터널에서 보여준 용기는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위험을 감지했을 때 즉시 알렸어야지. 알아요 대장님. 근데 저는 레이저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 그자에게는 들었니? 빅벤 시계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봉사 활동을 100시간만 하면 풀려나게 된다는구나. 애들이랑 다 같이 피커딜리 서커스 구경 갈 건데 대장님도 같이 가시는 게 어때요? 난 됐으렴. 너희들끼리 다녀오렴. 알았어요. 얘들아 얼른. 어? 야, 뭣들 하고 있는 거야? 서커스 안 갈 거야? 아, 그럼 서커스는 나랑 같이 갈까? 네? 내 헬기로 가자고. 아, 저 그럼 제가 조종해도 돼요? 시끄러워.